뉴월 안녕하세요 뉴월입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한복을 입고 여기 모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래요? 문찬 씨 면모 촬영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감이 보이죠? 감이 뭐예요? 감 떨어졌네. 감이에요. 감 떨어졌네요. 감, 그 사이 뭐가 왔나 봐요. 네. 저기도 킥배송인가요? 킥배송입니다. 여기 킥인가요? 킥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토끼예요, 이렇게? 그럼 토끼니까요. 열어봐요. 예, 열어보세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있는데요? 제가 일단 펼칠 뭐야? 나는 추석을 맞이해서 앨리스들을 위해 열심히 송편을 써서 전장하러 올라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붉은 여왕이 나타나서 나를 지하 던전 같은 곳에 가둬버렸지. 혹시 나 대신 비토리들이 아주 맛있는 성편을 쪄줄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해. 오케이. 네. 좋아. 앞뒤가 있구나. X맨 하는 거야. 그래. 간단하게 설명한 거야. 두 사이에 성편을 잘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재료방 출발! 아, 벌써. 저 그러면은 이건 어떨까요? 송편 만들어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들 송편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송편 만들어 봤어요? 사 먹죠. 사 먹어요? 네. 난 집에 제사 지내가지고 만들어 보고. 한세 송편 만들어 봤어요? 유치원 때. 그래도 유경 없잖아요. 잘 만들. 수빈. 기억 전화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안에 어떤 걸 넣는 취향이야? 나는 그 달달한 거. 콩 같은 것도 먹었는데 나는 송편 중에 제일 싫은 게 콩떡. 그거 약간 견과류도 먹었어. 견과류? 아니 설탕만 있잖아. 콩 같은 것도 먹었는데 나는 송편 중에 난 그냥 나갔어. 긴장해. 너는 거기 앉지 않았어. 그래 내가 볼까? 내가 거기 초콜릿이. 자 여러분들 재료를 다 골라봤습니다. 와 다들 봤잖아요. 뭐가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난 몰라요. 그냥 밀가루가 와장창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그냥 뭔가 와사비는 무조건 있을 것 같아. 그렇긴 해. 그 뭐야 엑스맨이 붉은 여왕의 일개미가 붉은 여왕의 일개미야? 일개미가 붉은 여왕 붉은 여왕이에요. 뭐야 얘기해볼까요? 벽체가 뭘 골랐을 것 같아요? 팥이요! 팥을 골랐을 것 같아? 벽체 피부 색깔이 딱 팥을 좋아할 것 같았어. 오케이 한 부분에서 패닝해가지고. 한식이 형은요? 자, 저 밀가루 형은 밤 밥 있었어? 밥 있었어. 밤이야? 한세는? 뭐가? 그럴 수 있어. 뭐가 골랐어? 아니, 뭐 골랐을 거 아니야? 뭐 골랐을 것 같아? 설탕? 설탕. 아우 설탕. 아까 설탕 좋아한대 내가. 슈가. 아 설탕 중요하지. 수빈이 뭐 골랐을 것 같아요? 고추기름이요. 형이 뭔가 그 약간 지금 그 엑스맨의 기운이 있어. 왜 갑자기 뭐라 봤어? 죽어버려요? 아니 그 사정이 아니라 주경. 한세는 뭐 골랐을 것 같아? 한세는 약간 적당한 것 좀 하고 그냥 맛에 가는 거 좀 골랐을 것 같아. 맛에 맞는 거? 다 맛에 맞는 거. 다 맛에 맞는 거. 사실 너무 억지로예요. 저는 설탕. 설탕. 나도 설탕. 나는 호두. 호두가 있어? 견과류가 있어. 자, 찬이는 뭘 골랐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저 호두. 호두. 태진이 형. 나는 뭐 뻔하지. 알려줘. 태진이 형. 고추냉이. 아, 태진이 형이 설탕인가? 아예 고추냉이. 태진이 형 다 모른다. 다 모른다. 알 수 있어. 그냥 가요. 태진이 형 밤. 밤. 자, 네. 자, 그럼 고른 거를 하나씩 드릴게요. 오늘 제 세준. 예. 이 고른 깨입니다. 네. 네. 오, 잘했어. 깨가 송편에는 무조건 필요해서. 잘했어. 야, 맛있게 먹는 거 아니야? 아주 잘했어. 지금. 엔더 깨. 병찬. 네. 이 고른 팥. 팥입니다. 아하. 잘했는데 지금 하나 남겨. 야, 팥 맞췄네. 병찬이 팥 맞네. 찬. 네, 밀가루. 고른. 내가 진짜 자주 먹는 거 밀가루. 추냉이. 아 진짜. 형. 얘 미쳤어. 야 같이. 와. 형. 와 너무 맛있겠다. 아
도둑이 아니고. 밥 도둑이? 맞아. 야, 밥 도둑이야. 냄새 너무 세. 아! 야, 맛이야. 다음. 트리거는 꼬마. 한채. 설탕. 고름. 설탕. 불닭소스. 아? 야, 너무 죽어. 아, 야! 야, 일개미가 혹시 맞나요? 우리 비슷하네. 아, 나 근데 송편에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몰라. 근데 나 미스야. 아, 근데 밀가루가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요? 냄새 맛있다니까. 아, 반죽이 안 되지. 반죽이 안 되잖아. 생식. 설탕. 밀가루 아니야. 밀가루? 수빈이 고른 반죽. 아. 반죽 골랐어. 아니 근데 이거 밀가루보다 밀가루 반죽을 많이 안 골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 속에 넣을 게 생각보다 너무. 아 근데 팥이랑 깨가 있어서 그나마 괜찮아. 야 아니야, 팥에다 이걸 섞고 밀가루 반죽에다 이걸 베이스를 도료를 섞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다음에 야 요즘 유행하는 또 그런 거 있잖아. 고름자야. 형, 아 그렇게 만들면 돈 주고도 안 사 먹어요. 아니, 잠시만요. 저희 그러면은 이 재료들을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거죠? 네, 저희 이거 본인이 뽑은 재료는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하나는 무조건 본인이 선택한 재료를 넣으셔야 되고요. 아. 나머지 두 개는 마음대로 만들어. 총책이 만들어서 농담이구나. 야, 됐다. 야, 방금 나왔다. 야, 나만 아니면 되죠? 야, 이시야 그럼. 야, 강 나왔다. 야, 강이 나왔다. 야, 나왔다. 야, 나왔다. 야, 나. 자, 누군 거 같아요? 형이야. 왜 나야? 아니, 나는 정확하게 밀가루 반죽. 일부러 소식에는 그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일부러 그냥 밀가루를 부른 거. 야, 한 대만 더. 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먹을 줄 알고? 근데 이게 찌면은 스며들 것 같아서. 아, 근데 날라가야. 뭐야? 우리는 형의 부하가 방금 미션 수행했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이야? 한지 아니야? 한지 아니야?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엉덩이고. 아, 근데 이거는. 얘들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송편은. 할머니 보고 계시죠? 왜 이렇게 못생겨? 할머니!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열심히 만들어 왔지만 그렇지 예쁘지 않네요. 귀야? 아니 경찬아 이거 속을 막아야 안 터져. 그렇지 저렇게 이렇게 막아야 돼 위에를. 안 그러면 너 티가 막 터져. 오! 여기 자꾸 피 흘려요. 오! 야생! 그럼 잠깐만. 너 잘했다. 송편이 송편이 저렇게 생겼대? 원래 뭐 이상하지 않았어? 송편이 푸기 빚으면 이게 예쁘면 오. 맞아, 그 옛날 속담에 그랬어. 만두 아니야? 아니, 송편이야. 송편. 추석에 송편 잘 빚으면. 오늘 제일 기대되는 게, 저, 세준이 거랑. 한세의 눈치 봐. 한세 눈치 봤어요. 왜, 왜, 왜? 한세 눈치 봤어. 나랑 눈치 안 봤어. 나랑 누구 맞았어. 야, 너 뭐야. 뭐하랬지, 너? 야! 너지? 어서 하려던 걸 해봐. 빨리! 빨리 얘기하라고! 아니, 맞아. 아니, 다 어떻게 피나 보고 있었어. 나 계속 망쳤으니까. 어, 지금 말 더 어색해. 귀여웠어. 어, 지금 약간 귀여운 게 어색했어. 어허! 방금 미션 주세요! 안 되구나. 아니, 왜 그래? 나 오해받고. 자, 빨리 찍어주세요. 아, 저런. 야, 저거 뭐야? 야, 이거 뭐, 지뢰야? 지뢰는 거 같아. 아, 야, 묻히지 마. 여러분, 사서 드세요. 내가 누구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저희 송편을 한번 쪄보도록 합시다. 오, 빨리 쪄주세요. 네! 송편을 찌러 갔어요. 아, 네. 네, 송편. 야, 위험해. 아니, 보고 있는데. 아, 깜빡이 좀 키고 들어와. 아니, 보고 있는데, 그 하는 동안. 네. 저희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알겠잖아요. 아니, 3대3 게임을 해서. 아, 팀만 와요? 네, 10을 나갑니다. 10회. 아, 10회 말고. 식혜 너무 먹고 싶지 않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 너무 먹고 싶죠. 진짜 좋아요. 좋아요. 식혜 너무 먹고 싶죠. 대댄치 아래. 대댄치 아래. 와! 축하드립니다. 동문서답이란 게임이에요. 무슨 게임인지 아시나요? 말 그대로 동문서답인 것처럼 해경하면 뭐예요? 저 식혜요. 이렇게 하면 지는 거고 식혜 지는 거네. 만약 이렇게 하면 지는 거고 해경하면 뭐예요?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하면 동문서답. 부족하면은. 와. 아 이런 느낌이야? 자 시작! 시작! 앨리스에게 한마디. 예. 배고파. 오! 말 되잖아. 말 되잖아. 지금 치지마. 너 배고파면 생각하는거지. 아 그렇게 무슨 질문이 오지? 찬이 형이 하겠습니다. 누구? 찬이 형. 찬이! 좋아하는 노래. 아 눈 따가워. 아 눈 따가워라는 노래 있는지 잘 모르세요. 아 맞아요. 어차피 있을 수도 있어. 잘 쓰라고. 어때요? 바로 할게요. 네. 시작. 지금 방금처럼 뭐하래? 마! 어. 예. 오른쪽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리플레이션 해야지. 어? 이거 맞단 말이야! 맞단 말이야! 리플레이션 해야지. 어, 그러네. 아니야, 이거는 이게 차이점 뭐냐면 나 내일 플레이션 할 거야 랑 혼잣말로 와요. 아 근데 이건 좀 질문이 애매하잖아요. 여기서 하시지 말이다. 근데 이건 인정이라고. 네. 역시. 다시 태도하시면 되고 싶은 거. 어, 양말에 빵꾸 난 거 같아. 오! 형식이한테. 오. 지금 바로 할게. 지금 제일 가려운 부위는 개. 하나. 개. 개미도 가려움을 느끼나? 야, 애들 못 느끼지. 야. 지금 가방에 있는 것은 아빠. 어, 아버지. 아빠. 아버지 잘 계시지? 어, 아버지. 아버지. 또 최애 노래는? 지지고 먹고. 지지고 먹고. 어제 무슨 꿈을 꿨어? 그냥 플레이테이션 망치 내려친다. 어, 그런 꿈을 꾼 거지. 그런 꿈을 꾼 거지. 그런 꿈을 꾼 거지. 아니, 잠깐. 근데 이 정도면 진짜 꾼 거야. 노래 한 소절. 아! 진공청소기를 어떻게 야 왜 못해? 왜 못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저는 분명히 미친 남한테 진공청소기를 연기한 적이 있어. 진공청소기 진공청소기 저는 우리 찬이에게 드리겠습니다. 찬이 휴대폰 파상하면 뭐야? 엘리스예요. 엘리스 엘리스네요. 좋은 소식이네. 아, 좋은 소식이야. 정말 되게 좋아. 자, 스코어! 아, 우리 졌어, 우리 졌어. 정리를 하고 이제 점수를 알려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같은 경우 우리 알겠어. 5대 3. 아. 오! 와, 반갑습니다, 대신님! 아. 아. 그 차이가 근소했나요? 아니. 아, 그래? 오케이. 우리 되게 다른 것 같은데. 나 되게 열심히 왔네. 일단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네. 그 순서 정해주기. 네. 그걸 한번 네. 얘기해볼까요, 빠르게? 그럴까. 1번, 2번. 3번, 5번, 6번. 와, 저거 나왔다. 저 한세 좀. 야, 저거 뭐야? 저거 한세 가 있어. 일단 벌떡쳤어 보여. 벌떡쳤어 아니야. 맞아. 이거 우리가 꾸몄어. 2번. 자, 2번. 네. 아, 적당히 그냥. 자, 먹어볼게요. 아, 뭐. 네. 근데 이거 뭐가 이렇게 뿌려져 있어? 뭐 같았어. 어제만 맛있겠는데? 형 야채 잘 먹잖아요. 야 밑가루만 먹어. 깨야. 깨다. 맛있게. 어, 맛있게. 야 너 솔림은 좀 나. 나는 뭐 가리나? 나는 이게 솔림 밭에 떨어진 기야. 자 깨야? 뭐야? 팥이야. 팥이야? 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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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팥인데. 아 팥인데. 내가 먹은 데는 팥이 없어. 반죽만이야. 그럼 저 먹어볼게요. 응. 이거 병찬이 형이 만든. 어. 야 괜찮다. 고구마야 고구마. 맛있겠다. 설탕이네. 팥이다 팥. 고추장이다. 와 와사비가. 우와. 와 와사비. 우와. 이런 반전이. 먹어야 돼. 아 요즘 고구마. 아니 와사비 봐. 거의 막 군만두야. 이거 찬이한 거야 이거. 야 한 잔 먹는 거야. 저 나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아 왜 나? 나 궁금했어. 오케이 오. 깨 아니야? 그 내가 만든 거 같은데? 내가 만든 거 맞아. 아 불닭소스? 불닭소스야? 은은하게 맵다. 와 은은 맛있어. 고기 괜찮아? 응. 오. 그러니까 어 왠지 깨네. 야 맛있어? 응. 안에 뭐 들었어? 와사비? 고추냉이. 아 안에 와사비 들었어? 불닭 와사비. 고추냉이랑 고추냉이. 걸렸네. 야 수준아 어때? 응? 야, 한 번에 좀 진짜. 야, 목사지 마, 한 번에. 매워? 매워? 숨을 못 쉬겠어. 야, 빨리 마셔. 이것도 마셔. 오케이. 자, 심한데. 네, 잘 먹었습니다. 아, 어쨌든 소편 먹어보니까. 아우, 냄새. 제가 이제까지 소편 먹어보면서 네.
제일 강렬한 맛이었어요. 아, 강렬했다. 아, 정말 최고의 성별을 만들어준 한사한테 네. 진짜 박수. 아, 잘 맛있어, 잘 맛있어. 그만 저는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만들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만든 걸 또 이렇게 수빈이가 기쁘게 먹어주니까 토할 것 같아. 사실 너무 뿌듯하고 다음에 또 꼭 이런 자리가 한 번쯤 됐으면 좋겠어요. 통편의 맛이 진짜 궁금해서 나는 그래도 다행히 약한 걸 먹어서 다행이고 그래도 맛있었어요. 네, 제일 센 거를 세 종이 먹어줘가지고 맛이 먹어서 고맙네요. 뿌듯하다. 뿌듯했습니다. 네. 야, 우리 대망의 수빈이. 난 즐겁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토크에 꽂혀 있는 게 송편이잖아요. 네. 이제 찬이 형이 될 거예요. 오늘 옷도 고추냉이 색깔이네. 진짜 그러네. 글러브 누군지 투표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누군 거 같아요, 다들. 답이 되었습니다. 야, 손가락을 준비하고 하나 하자면 바로. 아, 바로 하자. 나는 진짜 모르겠어. 오케이. 겨울, 넌 모르겠지. 넌 모르겠지. 넌 모르겠지. 자, 야, 그럼 바로 하자. 제목으로. 자, 하나, 둘, 셋. 야, 너무 티났어. 진짜 아니야.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줘.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기회를 줘. 나는 근데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아, 진짜? 그럼 다시 한 번. 이해가 안 돼. 하나, 아, 찬이 형 같아. 찬이 형이다, 찬이 형이야. 아, 찬이 형이야! 바꾸실 기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 찬이라고, 찬이야? 찬이가? 아, 찬이 형으로 할게요. 찬인가? 찬이 형. 저 찬이 형. 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그 재료 선택했을 때 고추냉이랑 불닭소 둘 두 개가 좀 이상하잖아요. 야, 둘 중에 그럴 만해. 야, 근데 아, 근데 찬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나 진짜 믿어봐. 얘는 충분히 불닭 같은 거 고를 수 있는 애야. 아. 근데 얘는 왜 갑자기 얘가 와서 그 고추냉이를 골랐을까? 근데 고추냉이 좋아하잖아요. 나 집에 나 고추냉이 두 개 사놨어. 나 찬이 형 고추냉이 먹어. 진짜 많이 먹어. 원래 그런 짜란 형이야. 그거는 아 그러면은. 그 여기서 힌트 하나만 줘요. 그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그 불려부가 미션이 뭘 했는지 모르니까 아, 이런 미션을 했었다. 아 불려부의 미션은 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얘기해. 토끼기를 했습니다. 어 얘네 야 아까 이렇게 했었잖아. 바니 어 바니바니 할 때 아니죠? 아니야. 아니 맨 처음 아니 맨 처음 하긴 했던 거 같아. 맨 처음 했어. 이런 거 아니 촬영 맨 초인데. 아 근데 내가 그 했을 때 소리가 안 나. 아 그래 내가 했을 때 아니야. 아니야. 근데 미션이니까 그 시간 그거 맞춰서 가는 거지. 대나 수빈이 형들. 열차. 수빈이 형들한테 거짓말하고 진짜. 아 나 선택하면 선택해도 되는데 나는 내가 처음에 오프닝 거의 하기 전에 이거 미션 했을 때는. 알람 소리가 안 났어. 아니, 수빈이 지금 세상 억울해. 아, 나 선택해도 돼. 그래도 억울해. 이거 팀 못할 것 같은데. 와, 진짜. 아, 나 어이가 없어. 아, 근데 지금 미션이 뭐였다고요? 이러면 그냥 여섯 명 다 불려보고 아파. 야, 진짜 하지 마, 그냥. 이 불려보들아. 어우, 진짜. 자, 하나, 둘, 셋. 갈린다. 허찬. 몰라, 나 그냥 여기네. 자, 그럼 최종으로 찬 씨가 뽑혔고요. 찬씨는 불려부가 아니죠. 아닙니다. 와! 한철이라니까? 멍청한 놈들. 내 멍청한 놈이 큰 얘기했어. 누구지? 누구지? 봐봐, 너한테 잘 카메라가. 아니야. 야, 그럼 불려부가 누구예요? 아. 붉은 누구예요? 여왕의 부하는? 야, 얘 뽑고 있어. 보안세. 아, 얘가 진짜. 얘구나. 많이 수빈입니다. 와. 수빈이야? 아. 내가 맨 초반에 이거 했다 했잖아. 아니야, 처음에 이거 하니까. Oh my god, no. 귀여웠어. 아, 그래? 토끼에 그거했어. 그래. 근데 야, 막... 토끼 이거 세 번 했어요. 자, 저희 불려부. 와, 뭐예요? 와, 스팸 세트인가? 아, 초코파이야. 와사비 세트. 아, 그래서 아, 그럼 설마 처음에. 와, 아, 진짜 이 토끼 토끼가 하나 더 왔어요. 뭐야? 너. 세상에 수빈이에게 빙이 된 거였구나. 수빈이에게 빙의한 이유가 뭐? 뭐야? 꿀의 인기는 좀 있는데다 그날까지 뛰어나서였다고? 어쩜 그리 잘 아는 건데 무튼 옛다 덕 먹어라 덕 먹고 우리 수빈이 좀 놔줘라 알겠지? 그리고 나도 사실 이해 못했는데 여기서 비하인드를 하나 얘기해서는 사실 찬이 형 그런 거는 고추냉이가 아니었어요. 먹으려고 있었죠 원래? 고추냉이 어? 진짜로? 버스 나왔잖아요. 네 버스 나왔습니다. 네 버스 찬이 형을 고추냉이 재료로 바꾸겠다는데 이미 고추냉이를 몰랐었을 거. 그냥 자기가 얘는 그냥 이놈 주문 못해 그걸로.
진짜. 야, 무튼 오늘 추석 영화 아주 아주 대박 터졌다. 킹톤이다. 대박 터졌다. 어 뭐요? 지금 주세요. 자, 우리 고생한 빅토니들 위해 토끼가 선물을. 아. 네, 여러분들 추석 상가위 풍성하고 행복한 상가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빅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